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서 정말로 상담과 복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꿈과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정말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담이야말로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상담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이 어려운 게 우리 애터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일반 유통은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포를 가져야 되고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이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무점포 사업입니다. 무자본 사업입니다. 무경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나는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처음 하기 때문에 내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 스폰서의 경험이, 그 스폰서의 먼저 시작한 스폰서의 노하우가, 그 경험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스폰서의 가이드에 의해서 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게이 애터미 성공의 8단계입니다. 바깥의 유통사업은 그 사업이 성공할지 못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즉 망해봐야 안다는 거죠. 성공할지 못할지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애터미 사업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이 애터미 사업을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구간 구간마다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이 비빔밥의 참기름과도 같습니다. 이 상담을 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가는 게이 애터미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스폰서를 믿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스폰서를 믿고 그냥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야 스폰서의 그간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아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은 어떤 스폰서가 하느냐 하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상담의 원칙이. 아무나 아마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상담은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스폰서하고 이 상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반드시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지 않고 시스템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올바른 상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 되어 있고 성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스폰서와 상담하는 게 올바른 상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내가 내 업라인에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직급이 동급인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내가 팀장이면 내 위에 스폰서가 팀장이고 그 위에 국장이 있으면 이 팀장이 스폰서와 상담하는 건 아닙니다. 왜? 동급인 스폰서, 동급인 직급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팀장이고 내 스폰서가 팀장이면 내가 국장이고 내 스폰서가 국장이면 같은 직급끼리는 서로 바라보는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상담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내가 팀장, 이 위에 스폰서가 팀장이면 그 위에 국장인 내보다가 한 직급 위에 있는, 나보다가 한 직급 위에 있는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원칙은 내가 팀장이면 내 위에 국장님과 상담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위에 있는 본부장하고
그 또는 그 위에 있는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건너가면은 이것 또한 상담의 원칙에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국장이 나를 제치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스폰서 간에 편치 않는, 편하지 않는 그런 기류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게 상담의 원칙이 내 스폰서하고 상담을 했으면 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이 스폰서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상담은 한 명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과. 그런데 A라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또 B라는 스폰서와 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또 상담을 하게 되면 A라는 스폰서의 상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B라는 스폰서의 이 상담 얘기를 듣고 제 얘기도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오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중간에 어떤 판단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다리 상담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팀장인 이 상담자가 이 스폰서를 제치고 이렇게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이 스폰서가 이 파트너를 데리고 두 사람의 이 갈등, 스폰서와 파트너의 이 갈등 상담일 경우에는 절대로 이 갈등 상담에 이 스폰서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스폰서가 이 파트너의 상담 내용을 듣고 이 스폰서를 중간에 있는 스폰서를 디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올바른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갈등 얘기를 여기에 들었을 때는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듣고 한 귀만 열리는 경우가 우리 상담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것이 라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담을 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인, 형제 라인이죠. 크로스 라인은 절대로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라인끼리는. 왜냐하면 형제 라인의 거기에 리더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 형제 라인의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 형제 라인의 그 분위기가 우리 라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원래 남은 손에 든 떡이 커 보이죠? 근데 그쪽에 있는 파트너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 우리 쪽에 있는 리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 쪽의 시스템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쪽의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집안에 창문 열고 들어가면 어느 집이든 이 집이든 집이든 전부 다 분위기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있는 이 레그에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형제 라인하고는 상담을 금지합니다. 간혹 가다가 형제 라인의 리더가 그 내용을 알면서도 형제 라인의 파트너 사임을 상담을 해주는 리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알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리더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을 해주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받는 파트너하고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이 스폰서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파트너의 자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는 스폰서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요. 파트너가 상담을 할 때 됐고 다 알아들었다 이거죠. 됐고 하고 말을 탁 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파트너가 상담을 할 때는 잘 들어주는 것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게 이 스폰서 자세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그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니까 괜찮아. 너는 꼭 성공할 거야 하고 파트너를 다독거려주고 정리해주고 그런 쪽으로 이 스폰서의 자세를 갖춰야지 간혹 가다가 스폰서의 자세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반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스폰서 파트너는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수평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수직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상담할 때는 친할 때는 친구처럼 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상담을 할 때는 절대로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말 금지입니다. 거기 따라서 나 때는 이렇게 했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말로 진짜 1시간 듣고 5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5분도 안 듣고 딱 자르고 1시간 동안 떠드는 3시간 동안 떠들어버리는 그러면 그 상담은 제대로 된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스폰서 입장에서는 1시간 떠들었으니까 이 상담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트너 사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담은 성공한 상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로서 자세가 또 두 번째는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상담 내용을 듣고 절대로 지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소비자를 빼앗겼어. 형제라인한테 속상해서 스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는 이 스폰서가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 이빠른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폰서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담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빠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자, 후속 관리를 안 했으니까 사장님 그 소비자를 잃어버린 거지 그건 누가 모르나요? 그렇게 너무 파트너한테 정답을 주려고 이빠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 파트너는 속상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속상함을 푸는 게 아니고 아파가 왔는데 병을 오히려 더 키워서 가는 계기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스폰서 자세로서는 지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그 상담 내용을 비밀리에 붙여야 됩니다. 정말로 할 얘기, 못할 얘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놨는데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방송국에 가서 떠들어버려갖고 다 알아버려. 그랬을 경우에는 스폰서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파트너하고 상담한 부분은 절대로 비밀로 지켜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폰서 자세만 필요한 게 아니고 파트너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파트너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첫째, 이 상담을 비즈니스 상담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상담. 비즈니스 상담은 뭐 어떤 것이냐.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회원 좀 달아주세요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고민이 돼서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 돼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입만 갖고 털레털레 가지 말고 반드시 비즈니스 상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를? 명단을 작성해서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갖고 상담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사람이 없어요. 회원 하나 달아주세요. 회원 좀 주세요 하는 이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상담해 보면 보통 명단을 10명 내지 20명 적어놨어요. 반드시 써줄 사람, 100% 써줄 사람을 10명 내지 20명 적어놨어요. 그런데 반드시 써줄 사람은 없죠. 100% 써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써봐야 한 50명까지 적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상담을 해보면 200명 이상은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될 거라 이거죠. 또 간혹 가다가 사람이 없어요가 아니고
간혹 가다가는 또 꿈이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이 안 꺼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세븐코아 노트를 우린 준비를 하셔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또 파트너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비즈니스 상담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돈 문제라든가 스폰서는 신이 아닙니다. 돈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카드 문제라든가 스폰서 카드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스폰서가 상담을 해줄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잘못돼서 상담을 도우는 경우, 그 다음에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상담을 해오는 경우, 자식 문제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폰서가 그거를 상담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인해 갖고 그걸로 인해서 스폰서하고 관계가 좀 이상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상담이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 직급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PB를 얼마만큼을 PB를 달라는 부탁하는 그런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품을 후원해 달라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로 비즈니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런 불편한 이 상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PV를 받아서 직급을 도전하는 거는 원칙에도 벗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닌 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 스폰서가 그 사람을 보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처음 오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리더라면 나로부터 두 줄을 해야 되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아니고 소비자라면 두 줄을 안내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줄을 책임져 줄 테니 당신은 한 줄만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그때 소비자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한테는 두 줄을 한다는 이빨은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한 줄 만나세요 하는 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두 줄을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한 줄만 하라고 한 스폰서는 내가 소비자였기 때문에 한 줄만 하라고 한 거고 두 줄 하라고 한 스폰서는 내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두 줄 하라고 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절대로 스폰서의 PV를 받아서 성공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고 그 PV는 그렇게 받아서 가는 직급은 내한테 독이 되지 절대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의 자세를 두 번째 자세를 얘기해 봤고요. 세 번째는 이 상담을 대체로 보면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야 이 상담을 통해서 라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상담이든 옳지 않은 상담이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상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상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상담을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저도 상담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찾아가면서 따라다니면서 물어. 아니 사장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먼 보여?
예? 무슨 고민이 있어요?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지요? 왜? 걱정되니까. 아니 상담을 해오면은 좋을 텐데 상담을 해오지 않으니까. 또 어떤 파트너는 또 안 보이니까 또 찾아가서 물어봐. 왜 미팅에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보여요? 어디 몸이 아팠어요? 집안에 뭔 일 있어요? 걱정되니까. 이렇게 스폰서가 먼저 찾아와서 상담을 권유하는 것 보다가 우리 사자님들이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는 게 옳을 듯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웨이 아시죠? 우리 사업자 중에서도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마이웨이 하고 있는지. 이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바깥에서도 마이웨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가수 윤태규가 예?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근데 정작 와보니까 간 게 아무것도 없어. 와보니까. 근데 높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 오직하면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까지 이 가사까지 이게 생겨났느냐 이거죠.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웨이는 절대로 성장은 없어요. 왜? 안 보여. 안 보인대. 그리고 안 들린대. 그게 마유예요. 안 보인다. 나는 안 들린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 혼자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우리는 스폰서 파트너가 투게더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은 스폰서 파트너가 투게더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마이웨이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있으시면 빨리 스폰서 라인으로 빨리 복귀하시고 스폰서가 상담을 하셔서 빨리 애터미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사업이 잘 안 될 때 이 상담을 피해요. 오히려 스폰서 만날까 봐 피하고 다녀. 혹시 스폰서하고 부딪힐까 봐 피해. 왜? 내가 열심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반드시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미팅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세븐코어도 안 하세요. 그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상담할 것도 없고 스폰서하고 부딪힐까 봐 눈치만 보고 피해 다니는. 또 세 번째 유형은 꿈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꿈과 목표를 분실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 상담을 잘 못하더라. 이제 그때는 빨리 스폰서를 스폰서 라인에 찾아가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행은 스폰서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을 무시합니다. 요거는 언제쯤 이렇게 되냐면 요런 교만은 처음에는 절대로 스폰서를 무시하고 회사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그때부터 슬슬 교만이라는 게 슬슬 피어올라요. 그 교만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 라인에 정체가 옵니다. 직급이 판매사도 가고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갔습니다. 이제는 그 국장까지 가면서 내 수입도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면서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게 교만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스폰서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스폰서한테. 이 모든 공을 스폰서한테 돌리면 교만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올라올까요? 겸손이 올라와요. 겸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월천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공을 나한테로 돌리게 되면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내 라인이 어려움에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도 상위 스폰서하고 빨리 뛰어가서 상담하셔서 상위 스폰서는 그 병원입니다. 빨리 병원에 뛰어가서 빨리 치료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우리 사장님들 아니고 예.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 분들 없죠. 예. 예. 이렇게 상담을 이제 여기까지 제가 상담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그렇게 많이 못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상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 자신도 한번 더 깨달았고요. 앞으로도 저도 로얄이지만 저도 크라운하고 상담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크라운 역시도 임페리얼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저도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서 내 라인을 더 성장시키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예, 이것으로 상담은 끝나고요. 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 마지막 8번째 복제인데요. 이 복제야말로 이 애터미 사업의 꽃입니다.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든 이 사업의 주력으로 간 이 목적은 8번째 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새벽부터 일어나고 뛰어다녔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끊임없이 지적이고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피와 땀을 흘리고 다닌 것은 결국은 우리는 복제 소득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복제에 우리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8번 이 복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깥의 소득을 이 노동소득을 한다면 이 복제가 필요 없죠. 노동소득에는 복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연근성 소득, 시스템 소득, 또 다른 말로는 복제 소득이라고 하죠. 이 복제 소득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 전부 다 모였습니다. 이 복제 소득을 위해서는 이 8번째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제 소득을 위해서 차곡차곡 성장을 쌓아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제 소득과 아무 상관없는 노동소득을 이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복제를 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노동소득이에요. 소비자만 끌어모으면 전부 다 노동소득이죠. 그런데 그 소비자를 우리는 복제받을 사람으로 우리는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초대하면은 그게 곧 복제소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이런 진정한 자유는 시스템 안에서 이게 복제되는 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많이들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시스템에 100%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스템에. 그 시스템에 100% 오는 사람, 나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자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복제받는 거예요. 시스템에 들락날락거리는 그 스폰서가 있어요. 내 라인에. 내 상위 스폰서 중에 시스템에 들락날락거리는 스폰서는 그 스폰서 복제받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시스템에 올인하는 스폰서 있어요.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 그 스폰서를 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제의 원리는 뭐냐? 복제는 스폰서에 내가 먼저 배워.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파트너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그게 복지의 원리예요. 그런데 좋은 복제는 복제가 잘 안 돼요. 좋은 행동의 복제는 복제가 잘 안 돼. 그런데 안 좋은 행동의 복제는 복제가 빨리 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거 그거 금방 복제돼. 어? 우리 스폰서 두리번거려서 우리 스폰서 안 나오는 거를 그거를 입력을 금방 해버려. 어디 그 카메라 하수 그 카메라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 찰깍지가 입력이 바로 돼버려. 금방 복제해버려. 자, 미팅에 참석 안 한 스폰서는 그거 금방 복제되죠? 그죠? 놀면서 이사하고 싶은 그러면 마음의 복제가 금방 되죠? 그죠? 노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복제되죠? 왜? 쉽게 하는 복제도 금방 되죠? 쉬운 일, 그거 쉬운 일 없어요. 절대로 쉬운 일 없어요. 그런데 쉬운 거 찾는 복제 금방 됩니다. 그거 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행동의 복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꾸준함으로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복제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한 달에 월 1억을 3대가 상속받는 것을 100년 동안 받는 것을 성공자들은 그냥 하지 않았어요. 꾸준함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질 때까지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 성공자들은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금 나는 시스템에 미팅 참여가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단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내 상황이 10%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일지라도 빠른 속도로 100%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100%의 시스템으로 변하고 바뀌기만 하면 나는 진짜로 여기서 월 1억을 3대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원본 있죠? 원본 불변의 법칙이란 말 들어봤죠? 카피가 아니고 두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나를 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제예요. 우리 사장님들 나 같은 사람만 나오면 복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나 말고 사장님 같은 분들만 다 나오면 각자 복제될 것 같아요? 예? 자, 출근 안 하는 사람 복제하면 복제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처럼 출근 안 하는 사람만 전부 다 모이면 내 라인에 나처럼 미팅에 들쭉날쭉하는 사람들만 전부 다 끌어모으면 그게 정말로 복제가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은요. 애터미에서 노동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동소득을 만드는 사람은 나로부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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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소비자만 끌어모아. 이 소비자는 제품도 쓰지만 미팅에 참석했다가 안 했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건 다 소비자예요. 전부 다 소비자야. 시스템에 한가하면은 시스템에 왔다가 조금만 일 생기면 미팅에 참석 못해. 전부 다 소비자예요. 자, 이런 소비자만 잔뜩 모으는 사람들은 노동소득이야. 노동소득. 심부름만 쎄빠지게 해. 그러면 이 소비자를 이 소비자 중에서 한 번도 안 빠지는 사업자를 우리는 찾아야 돼. 복제받을 사업자를 찾아야 돼. 소비자 속에서 찾아야 돼.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을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아이고. 이제는 손까지 떨리네요. 좌측에 한 사람, 우측에 한 명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내가 시스템 복제 받을 사람이 내가 먼저 돼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과연 이 시스템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나부터예요, 나부터. 나는 과연 이 복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복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밑에 오합지졸 엉망진창들만 계속 모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3대가 상속받는 100년 동안 복제소득을 받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소비자들만 끌어모으지 말고 여기에서 리더를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공자들은 한 번도 미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예? 아, 물어볼게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미친다는 거는 몰입이라는 얘기죠. 미쳤다 하는 거는 몰입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는 미친 거예요. 세븐코아를 단 한 번도 나는 빠진 적이 없이 매일매일 세븐코아를 360을 세븐코아를 해오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 맨정신이에요? 미친 정신이에요? 미친 정신이에요. 미쳤어 이거요.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사장님들. 이 애터미 사업을 월 1억을 3대가 상속받는 일을 우리가 미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애터미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3대가 월 1억을 100년 동안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복제를 시키려고 하면 그 자격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는 게 그 자격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에서 100억을 로또 복권을 맞아도 내가 그 로또 복권 100억을 지킬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그 100억은 내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억이라는 돈을 내 손에다가 거머쥐려면 내가 이 천억을 거머쥘 주인공이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은 미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매일매일 세븐코어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성공자의 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나처럼 내가 완벽한 듀플리케이션, 이 복제 대상이 이 원본이 100% 원본이 완성이 됐으면 내 자청용 우베코 많이도 아닙니다. 자청용 우베코 이거를 나 같은 사람을 미친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복제도 중요하지만요. 장소의 복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 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데이 석세스를 현장에서 듣는 제대로 복제 받으려고 현장에서 듣는 사업자도 있지만 정말로 카피하려고 하는 디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카피하려고 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앉아서 듣고 센터에 앉아서 듣고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 역시도 성공자들은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공자들은 장소를 현장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공자들의 이 현장이라고 하는 이 장소 복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복제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거. 두 번째 행동을 복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세븐코아를 하는 행동의 변화. 이 두 가지 복제는 반드시 하셔야 애터미에서 임페리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복제의 시작은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제의 마지막은 임페리얼 거머쥐는 일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무조건 복제가 되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실패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습니다. 실패자들은. 그런데 성공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냥 믿어버려요. 성공자는. 그냥 믿어버리고 현장 시스템 안에 그냥 앉아 있어요. 스폰서 옆에. 끝까지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애터미 전체 계보도를 보면 전체 계보도는 시뻘겋습니다. 전체 계보도. 완전히 그냥 레드오션이에요. 보셨어요? 제 계보도도 완전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아직 레드오션이야. 그런데 애터미 전체를 보면 아예 난장판이야. 막 시뻘거.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전부 다 성공자들이에요. 그 시뻘건 전쟁통에 전사자들이 시뻘겋게 쓰러져 있는 그 전쟁통에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매일매일 세븐콰를 복제해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팅에 참여하신 우리 사장님들 그냥 믿어버리는 그냥 의심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도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애터미의 큰 성공자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